안녕하십니까. 남자 무키입니다. 언박싱. 아, 제가 이런 걸 리뷰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이 새벽 2시. 자, 제가 먹는 건강식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옥동자 케테이너, 오크케이너. 네, 옥동자 형이 파는 거라서 사왔습니다. 네, 제가 운동을 하고 닭을 시켰는데 맛있닭을 시켰어요. 맛있닭. 네, 이 맛있닭 한번 열어봐야겠죠. 21종, 21종 다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세트를 시켰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막 끝냈으니까 밥 대신 맛있닭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벽 2시. 알았어. 박스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맛있닭은 얼마나 맛있게요? 아, 맞다. 맛사모님 따라야 되는데. 아,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영상 올리는 건데요. 운동을 하고 나서 제가 달라진 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사기꾼 사건도 있고, 그리고 뭐 사건이 없는 게 사건인가? 네. 아무튼 운동을 한 지가 벌써 이제 2주가 흘렀어요. 벌써 8월달이 됐고 2주가 흘렀는데, 그동안 뭐 밥도 제때 안 먹고, 그리고 맨날 컴퓨터 편집한다고 막 진짜 그러고 있었는데, 아, 진짜 영상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운동을 아침 8시에 반 이제 모여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 10시 좀 넘어서까지도 하는데, 진짜 뭐 임마 니꺼 없어? 운동을 하는데 일단은 기초 체력이 제가 안 됐으니까 자 일단은 말을 하면서, 오, 자, 여기 지금 아이스팩이 여기 딱 들어가 있죠. 아이스팩. 오, 아이스팩도 주는 건가 본데요. 이거 재활용해갖고 쓰면 되는데 여름이 다 가가지고 오호. 자, 닭가슴살 소시지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닭가슴살, 소프트 닭가슴살, 그리고 닭가슴살 스테이크, 그리고 닭가슴살 소프트, 또 닭가슴살 소프트, 고추맛. 아, 맛이 마늘맛, 고추맛, 탄두리맛. 자, 닭가슴살 스테이크, 고추맛. 오호. 자, 소세지 닭가슴살. 이것도 무슨 맛이냐? 훈제맛. 그리고 닭가슴살 카레맛. 꽤 많은데요? 자, 닭가슴살 훈제맛. 그리고 닭가슴살 볼 깻잎맛. 닭가슴살 고추맛, 닭스테이크 갈릭맛. 우와. 자, 닭가슴살 마늘맛. 그리고 닭가슴살 여기 또 치즈맛. 닭가슴살 마늘맛. 또 닭가슴살 호박 맛. 우와. 자, 닭가슴살 큐브 고추 맛이고요. 왜 이렇게 많어? 자, 닭가슴살 스파이시. 우와. 자, 닭가슴살 견과류 소세지 맛. 그리고 닭가슴살 칠리 맛. 기가 막히네요. 자, 닭가슴살 할라피뇨 맛. 이게 지금 끝인데
와. 33,000원 주고 지금 몇 개야 이게? 자. 와. 엄청 많네요, 진짜. 33,000원에 지금 닭을 다 맛볼 수가 있는데 운동을 하고 이제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좀 알게 됐어요. 단백질을 왜 먹어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나중에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까먹어가지고. 네. 아, 요즘 그 테크 리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그리고 여러가지 뭐 꿀팁이나 뭐 여러가지들을 또 할까 하는데 운동을 하고 몸이 좀 바뀐 거는 좀 건강해진 느낌이 확실히 나요. 제가 이제 경대라는 저희 또 동생 그 친구도 작년에 운동을 하면서 와 운동하면서 영상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했는데 저도 이제 그걸 해보니까 정말 그 친구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 운동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건강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겠죠. 확실히 기초 체력들이 많이 없었고 컴퓨터 앞에서 맨날 앉아갖고 있다 보니까 내 신체가 거의 뭐 썩어간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문제가 저를 이렇게 또 이끌어주고 그리고 또 동규라는 저희 동생 그리고 함께하는 또 어비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 되게 보람차요. 아침에 늦잠 안 자도 되고 뭐 좀 늦게 자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길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뭐 안 좋았던 기운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사기 사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좋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운동 안 했으면 또 되게 우울해갖고 막 여러가지 또 막 주눅들어 있었을 텐데 땀을 내고 막 진짜 성격이 나쁠 때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운동이라는 게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면 뭐 저도 아직 이제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몸이 좀 좋아지고 건강해지면 말투라든가 그리고 성격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들이 지금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이런 모습들도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조금은 남자답고 조금 더 박력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무튼 지금 제 앞에 이렇게 해서 단백질 덩어리인 닭가슴살들이 많은데 요거를 다 먹을 순 없고요. 일단은 33,000원에 이 세트를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먹어보고 제일 맛있는 걸 또 위주로 또 골라서 주문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시켰어요. 식단도 조절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56kg까지 빠졌다가 운동하고 지금 2주 동안 2kg가 쪘어요. 그래서 58kg가 됐는데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그 몸무게가 62에서 64?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컨텐츠도 만들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제 이미지 때문에 운동을 대충 하고 막 안 하고 나약한 거 하고 하려고 하는데 영상에 보여지는 거는 웃겨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운동 되게 열심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크 쪽도 뭐 많이 하면서 리뷰도 하고 할 텐데 건강해지는 모든 컨텐츠들 건강한 생각을 줄 수 있는 컨텐츠라면 여러 가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부모님이 여행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아무튼 사기꾼 수사는 지금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경찰들한테 뭐 수사가 이제 온다고 다 통보가 온 상태인데 저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근데 아무튼 매일매일 전화를 하고 있고 노이로제를 걸리게 하고 있고요. 뭐 또 여러 소식은 제가 그 용지를 받고 나서 또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를 풀어볼 거고요. 여러 제품들도 지금 또 많이 가지고 있는데 테크 이왕 본인님의 아이폰에 대한 루머 이야기 DJI의 매빅2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일단은 뭐 DJI 측은 제가 조금 있으면 소식을 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은 이 영상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 댓글이 달리네요. 네. 아무튼 요즘 뭐 콘텐츠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편집을 거의 안 하고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라이브를 킬까 했는데 너무 시간도 늦고 저도 지금 막 이제 집에 와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닭가슴살을 먹기 위해서 한번 포장을 풀어본 건데 요즘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요즘 제가 운동을 하면서 어떤 게 좀 변했는지 그리고 그냥 여러 생각들을 한번 필터 없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서고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주방에서 또 재밌는 걸 하게 되네요. 무슨 얘기 할까요? 물론 여기까지 영상을 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요새 유튜브를 막 하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뭐 오르는 경우는 최근에 이제 런업 유튜브에 가서 라이브를 했었고 그때 이제 유튜브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 정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가끔은 리뷰도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 그 잡지식들 여러 생각들 여러 의견들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담백하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상을 잘 만드는 친구들이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뭐 잘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예전부터 되게 이런 스타일의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좀 솔직하게 좀 진솔하게 저도 이야기를 좀 풀면서 가슴에 좀 이렇게 응어리 같은 걸 좀 풀어놓고 해야지 또 발전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데 뭔가 계속 보여줘야지라는 압박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오버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캐릭터나 뭐 웃음 포인트라든가 자꾸 그런 뻘짓거리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안 할 순 없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만의 색깔과 또 저만의 컨텐츠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꾸준히 할 텐데요. 아무튼 요즘 막 운동 올라온다고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왜 테크하지 왜 자꾸 다른 거냐라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지만 유튜브 여러분들 채널 만드시고 구독자가 안 오르거나 뭐 혼자 하시면서 되게 힘드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좀 이렇게 라이브로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채널에 대한 의견이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갖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제가 성공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패한 유튜버들도 많이 봤었고 유튜버를 하다가 많이 접은 분들이 있었고 또 뭐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만 해서 재미를 봤지만 또 그 다음 재미를 못 본 사람들도 또 많이 봤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지금 뭐 노트9을 해야 되고 뭐 아이폰 X 플러스라든가 아이폰 X 프로 뭐 이런 것들 뭐 맥북 프로 이런 거 리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요즘 그런 것에서 좀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도 라이브에서 얘기했다시피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했다시피 뭐랄까 예전에는 제가 되게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뻘짓거리를 했는데 요즘은 뭐 노트9 검색하잖아요? 전부 다 노트9 리뷰를 해요. 스펙은 어떻고 사양은 어떻고 디자인은 어떻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뭐 제 나름대로 매력은 있겠지만 제가 지나가다가 노트9을 봤거든요. 근데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흥미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장비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를 뭐 하시거나 또 크리에이터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를 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방법들 그런 인사이트를 주려고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좀 더 접근하기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영상을 두려움을 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멋있는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 제 영상 이렇게 잘해요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알죠? 그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네, 그거보다는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콘텐츠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악플에 대한 대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채널을 구독자가 오르지 않으면 그게 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계속 해야 되는지 접어야 되는지 아이템을 바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고민들도 있을 거고, 어느 순간 궤도에 오르면 또 딜레마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제 유튜브 영상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기도 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전문성, 여러분들의 전문성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캐릭터,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숫자라는 지표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고, 뭐 그것이 뭐 정답인 마냥 그렇게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도 뭐 제 유튜브 채널이 지금은 비록 늦게 가고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시 알아요? 나이 50 먹었을 때 저는 그때부터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전 단계까지는 제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초공사가 탄탄하면 나중에 더 많이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 오래된 건축물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경쟁에서 멀어지려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 뭐 토픽, 트렌드, 물론 이런 것도 가끔씩 제가 다뤄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생각하는 가치나 여러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지식, 꼼수, 버텨왔던 저의 노하우, 그리고 뭔가 창의적인 막 그런 행동들, 말투, 웃음의 소재, 운동. 아이고, 아니구나. 맛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한번 카메라로 키면 제가 끌지를 모르죠. 네, 끌지를 모르는데 오늘은 진짜 편집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에 대해서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사실 뭐 습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컨텐츠가 되게 부족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되게 그렇게 구독을 하게 할 만한 매력이나 어떤 그런 캐릭터, 어떤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러한 뭐 일명 삐기, 일명 호기킹이 이런 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갈등은 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결정을 해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컨텐츠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고 그때 구독을 눌러주는 거지,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해봤자 구독을 해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고 저의 진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말을 안 쓴다기보다는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좋은 정보나 뭐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럴 때는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평상시 저는 그냥 끝내버리죠.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뭐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각 분야별로 각 또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 파생이 되고 있는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 내에서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뭐 성공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관심은 없고요. 오래오래 여러분들이 계속 기록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들을 좀 많이 제시를 하고 싶어요. 오늘은 보통 제가 이런 컨텐츠 올리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볼 때 안 좋은 일 있나 할 텐데 그런 거 없고요.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서 오랜만에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해서 에어컨 바람 없이 마루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떠들어 봤네요.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고맙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되게 많이 소통하시는 분들하고는 진짜 실제로 뵙고 싶기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뭐 못 본다 이런 핑계도 되기도 했는데, 현재 저는 무직 상태로 사업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지 뭐 해외를 갈지 국내에서 뭘 할지 여러 지금 방향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좀 가끔은 담백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제가 편하죠? 여러분들이 편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편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근황이랑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두서없지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유튜브 채널 많이 만지시고 많이 영상 올리시고 많이 고민하시고 막 여러 딜레마에 빠질 텐데, 저는 1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잠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거 하면서 많이 우울했고 많이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 분 한 분씩 되게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오르고 그리고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어떤 분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소통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그냥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로 돈 못 번다고 세상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버는 사람이 그렇다고 뭐 정말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에 조금 생각을 멀리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들을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뭐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또 다음 기회가 있는 거고요, 성공하면 망하는 거죠. 아무튼 이 영상을 오늘 여러분들 그냥 올릴 텐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저라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고, 또 저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안 돼요. 아무튼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서 뭐 이렇게 닭가슴살 이런 거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좋은 기회나 좋은 자리가 계속 만들어 보려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성장해요, 우리. 알았죠? 누가 먼저 갔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박수도 쳐주고 응원도 해주고, 뭐 악플 뭐 안 좋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마음보다는 따뜻한 온기. 우리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질수록 사람의 말 한마디,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그리웠던 그런 말들이 되게 점점 더 그리워질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따뜻함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기를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소셜 유튜브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전 이제 밥이라기보다는 뭐 이 맛은 제가 따로 할 거고요. 맛상무님 패러디에서 닭상무로 다음 편에 한번 제가 또 인사를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속 깊은 얘기, 그냥 솔직한 얘기를 하니까 또 마음 편하게 내일부터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 밤, 아침에 볼라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매일매일 건강하고 즐거운 웃음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 닭 보여줄게요. 우짜. 이야, 뭐부터 먹지?